베이비 부모하고 X세대하고 디지털이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흡수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베이비 부모는 이제 베이비 부모대로 이제 자기식이 있고, X세대들은 이제 X세대대로 이제 자기식이 있고,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은 밥이나 잘 사주고 이제 잘 따르지 말이 많냐, 이런 식으로. 디지털은 또 재미없다 그러고. 사무실을 열어도 숨을 일으키지 않고,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오는데, 거기 오면은 뭐 기분이 싸한다든가, 특히 여성분들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,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무실이 잘 운영이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. 그러게 걱정이 있으니까 사무실 못 내는 거죠. 사무실에 들어오면 사무실은 화기애애하고 만나면 반갑고 고맙고 막 서로가 이래야 되지, 기분이 상한데 누가 들어와 있거든. 사한 기운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고, 공부를 하는데 누구 잣대를 자꾸 댑니다. 베이비 부모를 대고 무슨 뭐 디지털을 대고 잣대를 댄다,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보는 거지. 공부를 하는 건 자공부를 하는 거예요. 자 수행은 자수행이지.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그 높이를 재지 마라는 거죠. 비교를 하지 마라. 내가 왜? 우리 국민들은, 대한민국에 태어난 홍익 인간들은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하면 이걸 저마다 다르게 다 가져가는 거지 똑같이 들어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.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내 잣대로 니한테 맞추려 그러면 안 돼요. 저마다 소질이 달라. 그래서 가르치는 것들도 법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요. 이제는 정법이 아니면 안 돼. 진리가 아니면 내한테 도움이 안 돼요. 지식으로 잣대 갖다 대는 거는 자기식이지 내하고 맞는 거 아니고, 나는 그걸 접하면 알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할 때고, 누구든지 지식은 자기 판단으로 공유할 때입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진리가 필요할 때인 거죠. 진리로 우리 모든 것을 풀어주니까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전부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. 진리의 답은 어떤 데도 다 맞거든. 그래서 스승님 법문 듣는 것이 너희들이 교육받고 공부하는 거지, 다른 거는 나누는 거죠. 가르치려고 든다고 해서 내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왜? 스승님이 가르치면 다 들어요. 왜 듣냐? 진리를 설하니까. 우리한테 맞게 가르치니까. 이게 듣게 되는데,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? 네 식이잖아. 너의 식인 거예요. 이게 뭐냐? 다 지식인들이다 이 말이죠. 이 사회는,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식인입니다. 전부 다 지식인들인데 네 말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. 네 말대로 끌려갈 때는 어떤 때냐? 행편의 질에 따라서 잠깐 끌려갈 뿐이지 네 말에 끌려 안 가요.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 때문에 잠깐은 네 말을 끌려갈 수 있지만 아무도 너희들 말에 끌려갈 사람이 없다. 왜? 전부 다 자기마다의 소질이 다르고 지식이 자기마다에 다 틀려서 네 지식으로 내를 끌고 간다고 해서 안 돼.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해먹기가 힘든 겁니다. 왜? 대통령이 이 국민을 알아야 되고 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. 이걸 갖추지를 안 해서. 그래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만들어가 가자 하면 안 딸려가는 거예요. 왜? 너희들도 지식인 집단이고 우리도 지식인이에요. 네가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갈 지식인들이 없어요. 할 수 없이 조금 가는 거는 있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. 왜? 지식인들은 똑같은 수준이거든요. 환경마다 조금 다를 뿐이지 지식인 자체는 한 선이에요.
그럼 지식인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나누어야 되는 거지. 네가 위에 가는 건 아니야. 한 선이 되니까. 그러면 나누어야지 이게 잘 돼요. 나눕는다.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눕는다 이거죠. 사회를 내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회하고 나누어서 간다.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국민들하고 이걸 같이 정치를 한다. 이러면 잘 되죠. 똑같은 겁니다. 우리도 똑같고 저 조직도 똑같아요. 지금 국가 조직도 대한민국은 지식사회입니다. 지식인은 서로가 존중할 때만이 돌아가는 거예요. 내가 위에가 되면 안 되는 거죠. 사장님도 위에가 돼서는 안 되고 사장님 혼자 일 안 되거든요. 절대로. 그러면 우리 지식인들하고 지금 이 사회를 내가 이 조직을 이끄니까 지식인들하고 의논해가면서 가면 잘 되는 거죠. 이 의논하는 법칙을 잘 모르는 거예요. 너희들을 말을 다 들어보고 요렇게 해갖고 우리가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 찾아서 요렇게 딱 제시하면 이거는 가죠. 근데 내 방법으로 끌고 갈라까지 안 되는 겁니다. 안 되면 어떻게 내만 어려워져. 나중에 자꾸 그러면 힘만 빠지고 그래 놓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상대들을 욕하거든요. 넌 죽었어 이제부터. 상대를 욕하는 사람 하느님이 절대로 너한테 힘 안 줍니다. 절대로 안 죽음. 2013년도부터 상대를 탓하고 욕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에서 힘을 안 주고 끊어버린다. 그럼 니만 자꾸 어려워질 뿐이지. 너는 그렇게 힘들어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힘들고 더 힘들 뿐이지. 상대가 내를 욕을 했어.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. 오, 저 사람이 내가 욕을 하게 내가 만들었나 보다. 이래갖고 내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상대를 욕하네. 표현의 자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지식사회입니다. 그럼 표현의 자유를 하니까 내한테 욕이 왔다면 이거는 내가 욕들을 짓을 안 했으면 절대 안 와요. 그런 내가 썰어 안고 내 공부를 하면 가야 돼. 그럼 내가 썰어안고 내 공부를 하면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안 뭐라 하니까 시간 지나면 나를 욕할 적이 없어요. 그 에너지가 없어져. 그럼 욕을 한다고 막 평생도록 네가 하지. 내 할 일 잘하고 있으면 저거는 욕 조금만 하다가 보면 레파토리가 다 떨어져요. 그래 할 게 없어. 그 말 계속 할 것도 아니거든요. 냅두고 어이구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끌어안고 내를 잘 갖춰가며 가야지. 왜 싸우냐. 내를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내가 노력을 하면 돼요.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도 내 노력을 하고 있으면 돼. 당장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걸 알므로써 내가 조금 다투었지만 돌아서면 내가 후회하거든요. 왜? 알기 때문에. 그래가면 내가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. 모르면 그렇게 그게 안 돼요. 이런 거죠. 그래서 내를 평가하는 때 누구하고 대저 마라. 나는 내 공부하고 내가 갖춰지는 거다 이 말이죠.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공부하고 갖춰지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다 잣대를 떼서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지 말고 나는 내를 갖추고 내만 바르게 쓰면 돼요. 베이비부모는 말을 안 듣더라. 네가 말 듣게끔 했으면 듣지 왜 안 들어. 저 돼지털은 말 되게 안 듣더라. 네가 말 듣게 했으면 다 듣는 게 인간이에요. 듣게 안 했잖아. 우리 아들한테 뇌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뇌를 따르는데 따르게끔 안 했잖아. 그래 안 따르잖아. 그걸 왜 애를 뭐라 하냐고. 이거 아주 심플한 건데 사실 이게 가르치는 게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려 그래. 선생님은 이 교육시키는 게 심플해요. 아닌가? 너무 어렵나?
남 탓하지 마라. 이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, 지금. 남 탓하지 마라. 절대로 남 탓해갖고 내가 좋아지는 법은 없다. 남 탓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느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남 탓하면 하는 주둔 힘도 끊어버린다, 이 말이에요. 그럼 내만 어려워져.